첫 번째 문제. 제가 셀라토가 너무 안 돼. 투자. 이제는 날 것 같아 숨겨진 너의 마음을 너무 많잖아. 국수 됐어요. 국수 왔다. 2부의 경고 박미경. 어, 뭐? 어. 맞는 것 같아. 근데 목소리가 지금 똑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나 알았는데. 뭔데? 뭔 노래 얘기야? 지금 이거 다 같이. 이거. 아 제목. 이게 누구 노래야? 엉덩이. 와 이거. 태연. 뭐지? 엉덩이 흔들어봐. 1, 2. 아, 그 노래가 아니야. 그 노래 아니야. 여잔데 이거. 아, 동현. 동현. 이게 엉덩이. 그리고요. 그래서 약간 성함이 약간 뭐 반이? 야 이런 느낌. 아, 태연. 반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 반이 맞나 보다. 지금 약간 파라오 나이트 같거든요. 예. 자, 파라오 나이트. 신촌에 있었던 파라오 나이트. 스핑크스. 입구에서 예. 파라오를 찾아주세요. 예예. 예. 자, 천천히. 엉덩이 반이. 반이? 실패. 태연. 엉덩이 바나나 걸. 정답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와. 와, 돌아오네. 돌아와. 들어오세요. 야, 남성분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남성분들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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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Shake it, shake it. It's from the scroll. What is gonna work? Check 닮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자, 칵테일 한 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시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아, 진짜 나이트. 자, 나이트에서 저런 분 봤어요. 자, 국주 씨, 동현 씨 끌어내. 양주 꺼져. 좀만 올라간다고. 자, 잡아가세요. 대리 왔어요. 아, 대리 어디야? 힘이 너무 세요. 자, 오늘 연예인분들 많이 왔어요. 예, 예. 자, 다음 돌려 주세요. 런데빌런 소녀시대. 에이. 정답입니다. 나와야지 나와야지. Let's go. 한 번 더. 너무 안 좋지. 얘 몰라. 야 얘. 태영 몰라.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자, 저희 무대 전속 가수. 아, 고맙습니다. 기가 가져갑니다. 아~ 녹지 않았어요. 아, 기가 막힌 걸로 하나? 동그란 걸로. 아, 좋습니다. 아~ 진짜 신기한 게 키가 다 알아. 아, 아니, 키를 보고 따라하는 거 이거 어떡해. 자, 근데 탱고는 춤을 까먹었는데 키는 부족하고. 탱고가 푸른 게 까먹었는데도 까먹은 티는 안 내잖아요. 티 안 내. 와. 티 안 나면 돼. 표정은 완전 아는. 오, 소녀시대 안에서 이렇게 살아남았어. 아, 아, 맞출 수 있어야지. 너 왜 못 맞추는 거야? 쟤도 소속사니까 같은 아니, 각사. 같은 데인데 왜 너 못 맞추는 거야? 형은 아예 감을 못 잡더라. 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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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70 70% 하고 싶어. 70% 좋다. 어, 근데 70에는 진짜 맞출 수 있어. 이거 진짜 70밖에 없긴 하네. 70 하면 맞출 수 있어. 결정! 70! 70! 귀를 여시고 70% 느리게 느끼고 듣자 쓰자 우쭈 그대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 더 이상 나 같은 거 없는 건가요 지금이요. 내 안에 아 됐어. 아 됐어. 어 연석 씨 먼저.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연석 씨 어디입니까? 지쳐버린 맘 속에. 오 예스 예스. 오. 마음속에 다 들었어. 마음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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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추억에 다 사라져가 아니라 또 사라져. 맞아. 오. 추억에 또 사라져. 전 또 들었어요. 저 나 또 들었어. 또 들었고요. 지금 연석 씨는 첫째 줄에는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다음 밑에는 또. 또. 또를 들었다. 내가 또를 잘 듣네. 아까 너 또라. 맞아요. 또. 또 사라져. 어? 파라오. 왜? 쓰러져 이러지 않았어? 그럼 나 그렇게 적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되잖아. 가능해. 쓰러져도 뭐 가능할 거 없지. 추억에 또 쓰러져. 근데 여기에 지금 왜냐면 쓰러져도 나왔어. 쓰러져 같은데? 그러니까 국준이나 말대로 진짜 살쪄처럼 들리는 나도. 나 살쪄로 들었거든? 사라져. 사라져. 완전 쓰러져라고 했는데 추억이 사라진다. 한 번 더 남았어, 한 번 더 남았어. 한 번 더 남았어, 기회를 한 번 더 남았어. 자, 쓰러져인지, 마지막 사라져인지. 마지막 잡으면 돼. 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예예. 자, 원래 속도. 띠띠띠 바로 나옵니다. 바로. 으쨔! 사라져야 사라져. 사라져 맞네. 사라져야. 근데 저만 마음속에서 애 못 들었어요? 나도 그랬는데. 어 나도. 어, 마음속으로 들었는데. 마음속? 지쳐버린 마음속에 아니야? 지쳐버린 마음속. 깊이 파인 속. 마음속에. 맞아 맞아 마음속인 것 같아. 두 글자였어. 나 또 우겨야 돼? 오빠. 아,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아 이상해.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오늘 굉장히 경청하고 있었는데. 지금 타이밍이에요. 아. 지금 타이밍이에요. 들었다고요. 아, 오케이. 애 들었어요? 애. 아, 이거 꺼. 아, 이거? 이거 꺼. 아, 이거? 그냥 막. 어? 어? 우길 건덕지를 찾으시는 거 아니야, 어? 이 정도면? 예. 예. 어? 어? 우길 게 없나 찾으시는 거 같아요. 애 들었어요? 예. 어? 어제 뭐 거의 깡패인데. 어, 수리남, 수리남. 마음. 아, 마음으로 가요, 마음. 애는 조금 확실하진 않은데, 네. 마음은 정확하다. 네. 그거 안 해주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마음속. 그러니까 마음까지만 본인 지분이다. 그러니까 속. 어, 애야 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근데 두 번째 줄 첫 번째가 와 너무 상처처럼 들리는데 자꾸. 아 이게 처음에 내가 맨 처음 들었던 게 스쳐 지나가는 거. 맨 처음에.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확실하게 들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확실하게 들었다. 그거는 확실하게 들었다. 또 우겨야 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도 괜찮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연석 씨 들은 거는 손 대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웬만해서 손 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가는 추억에 또 사라져.
그 사라져로 해? 사라져로 해? 아, 쓰러져. 100% 쓰러져.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동현 씨의 브레이크. 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뭐 추억의 사라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추억이 사라져 뭐라도. 아 근데 진짜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긴 하다. 무슨 말이에요? 추억의 사라져. 그러면 쓰러져면? 어? 쓰러져 추억의 또? 어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추억 때문에 내가 또 무너진다는 표현으로 또 쓰러지면 괜찮지 않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하다고. 아니 저 정도 상처면 쓰러지는 게 맞다니까? 진짜로? 아니 상처 많이 받아봤나 봐. 근데 쓰러지는 게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어? 일어나면 되잖아.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진 거예요? 사랑에 크게 다친 남자니까. 이게 지금 사랑에 크게 다친 남자야. 그러니까 아 곡정부가 크게라는 게 있었습니까? 크게 다친. 이미 몇 번 쓰러진 사람이야. 이미. 사랑에 크게 다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맞아. 사랑에 크게 다쳤으면 쓰러지는 게 맞는데. 그럼 쓰러지는 게 맞지 않아요? 100% 쓰러져야 돼. 그래 쓰러져야 돼. 곡정부가 큰 힌트가 됐다. 맞아.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쓰러져, 쓰러져로 가. 아니 근데 쓰러져가 너무 멋이 없다니까. 어? 그거는 그냥 은영 오빠한테 멋이 없다. 얘기를 하네. 아 시원하구만. 아니야 근데 아니 쓰러져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일단 정답 전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씨 크게 다칠 때잖아. 출발. 떨어져야지. 지, 칠. 떨어지죠 버린. 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 은혁이라면 쓰러져란 단어. 은혁은 쓰러져라고 안 할 거야. 그냥 뭔가 있어 보이게 사라져라고 한 거 같아. 있어 보이게 그냥. 왜냐면 있어 보이는 거 은혁 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해요. 은혁 씨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함께하고 있죠? 17년째 제가 지금 와, 되고 있습니다. 시켰다, 네. 다른 멤버들 다 나갔는데도 둘은 숙주에서 마지막 숙소 멤버. 가장 중요한 게 은혁은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한다. 맞습니다. 나도 사라져 같아. 아, 사라졌는데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놀토 멤버들 쪽은 야, 이거... 쓰러져. 그리고 17년간 은혁 씨와 함께 살았던 분은 사라져. 노래 제목이 나 같은 건 없는 거니까 쓰러진 게 맞아. 없는 건데 사라지는 거죠. 어? 어? 그러네. 사라지는 그러네. 거잖아, 없는 건데. 사라지면 나타날 수 있잖아. 아니, 쓰러지면 못 일어날 수 있다니까? 쓰러지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사라지면 다시 나타나면 되잖아. 창과 방패. 이게 뭔 소리야. 창과 방패 대결.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는 거 찾기가 힘들어요. 쓰러진 건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사라지는 거 찾기가 힘들어요. 쓰러진 건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진화촌 뭐야? 진화촌은? 진화촌 뭐야? 진화촌은? 진화촌 뭐야? 자 진화촌 뭐야? 아이 설마 진화촌 뭐야? 자 진화촌 뭐야? 아 진화촌 뭐야? 자 진화촌 뭐야? 아이 설마 이 다음 가사를 죄인처럼 아 다음 가사 죄인처럼 진화촌 그거 쓴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에도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간 추억에도 아니 왜냐면 경기 중에 쓰러져 본 경험이 있어서 쓰러진 건 제일 많이 쓰러졌어 장이 쓰러지는 거 장이 스쳐 지나가는 주먹에 주먹에 뭐 쓰러져? 주먹에 뭐 쓰러져? 빠! 진짜. 와. 빠! 와. 스쳤는데! 안 맞았어! 스쳤는데! 그러니까. 스쳤는데 쓰러져! 쓰러진 사람이 알아! 그리고 봐봐요,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는 안 쓰러지는데 네. 그 위에 줄에 오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는 스쳐 지나가는 주먹에 바로 쓰러져.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바로 쓰러져, 지치면. 지쳐 있는데. 지치면 눈 풀려서 바로 쓰러져, 헤이오. 위에랑 어울리잖아. 되게 설득력 있다, 이거. 형, 쓰러져러 가요, 그러면. 쓰러져. 파이터 감성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쓰러지는 거니까 딱 어울리죠. 결정! 왜 자꾸 쓰러지네.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치. 이런 게 맞을 수도 있어. 한번 좀 근데 해보면... 오빠는 은영 네, 오빠랑 맞아. 많이 살았잖아. 17년, 18년 살았는데. 그렇게 잘 알지 못해, 너. 갑자기 같이 그냥 살았다. 아니 그때 보니까 이게... 집에 있을 때도 잘 안 만나더라고. 그래. 마주칠 일이 없어. 연석 씨 결정. 쳤는데. 선택은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와. 오케이. 와. 쓰러져러 갑니다. 쓰러져러 갑니다. 희망하시네. 자 불러. 주세요. 아니면 나 아니면 어떡해. 지칠대로 지쳐버린 마음속 깊이 파인 상처 스쳐 지나가는 추억에 또 쓰러져. 자, 과연 17년간 도망쳐. 함께 산 이거 틀리면 도망쳐야 돼. 규현의 사라져. 놀토 멤버들의 쓰러져냐. 아니 근데 크게 다치면 쓰러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와, 근데 여기서 많이 틀리면 이제 연석이랑 규현이가 영웅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렇죠. 자, 결과는? 안 돼, 사라지면 안 돼. 3, 2, 1. 결과! 사라지면 안 돼! 보여주세요! 아닌가 봐. 전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리가 낙심다니까. 우리가 해냈어. 자, 규현 씨 공식 입장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은혁이가 멋이 없다.